반갑습니다. 주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있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는 게 저도 처음이고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나온 지는 이제 1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에 가서 인사를 하면 선교사님이라 소개를 해주시고 또 무슬림권에서 왔다 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도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살람 알리쿰. 네. 혹시 주변에 이렇게 아랍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시면 살람 알리쿰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살람 알리쿰. 네. 그러면은 상대편은 뭐라 하죠? 알리쿰 살람 이렇게 해요. 해봅시다. 알리쿰 살람. 네. 이게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이 살람 알리쿰 하고 인사하면은 마치 한국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인사 듣는 것처럼 굉장히 좋아하고 마음을 열고 어디서 왔냐 하면서 대화를 여는 계기가 돼요. 사실 이 중동권에서는 법적으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궁금해서 다가올 때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UAE나 이슬람권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고 싶어도 내가 한 것 때문에 다른 사역자들이 동시에 다 추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적인 규제를 서로 지켜주고 대신에 어떻게 선교하느냐 하면은 여름이면은 이들이 다 유럽으로 뜨거운 여름을 피해서 떠납니다. 스위스나 프랑스나 좀 시원한 곳에 가면은 아마 그런 머릿결은 까만데 얼굴은 좀 유럽 사람 비슷하다 싶으면은 다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살람 알리쿰 한번 해주시면은 가뜩이나 유럽에 온 이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라고 오해받는 게 너무 두려운데 자기한테 그렇게 마음 열어주는 사람에게 확 다가오고 그리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서 이 중동 지역의 선교사들이 직접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름이면은 유럽으로 또 때로는 미국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마 호주나 미국이나 요즘에 이 무슬림들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적대적이거나 공포, 이슬람포비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일부러 피하는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무슬림 국가 한복판에 살면서 이들과 경험한 바로는 극단주의자들은 어디를 가도 극단주의, 기독교 극단주의든 무슬림 극단주의든 그들은 이슬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기독교 극단주의에서는 기독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극단주의는 극단주의일 뿐이에요. 그들을 이슬람인이다라고 동일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하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라비아 반도 안에서 사우디와 접경하고 있는 나라 안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그들과 이웃하며 살고 있는 저로서는 그들도 역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줘야 될 정말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거를 잃어버린다면 우린 영원히 그곳은 미지의 세계로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버려둬야 될 곳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라도 그들에게 마음도 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두바이는 아시죠? 예, 두바이하고 아부다비는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마라티라고 하는 부족이 일곱 개의 룰러 패밀리가 모여서 한 나라가 됐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진 아부다비 이 패밀리가 영토는 약 85%, 매장 석유 매장량은 95%를 가지고 있기에 아부다비가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바이 왕은 부통령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아부다비 왕이 죽고 그 크라운 프린스가 왕이 되면은 그 사람이 그 다음 UAE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부다비라고 하는 이 나라, 저는 이제 나라라고 할게요. 이 나라가 가진 저력이 대단합니다. 미국의 달러를 포함한 국부 펀드의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게 바로 아부다비 국부 펀드예요. 그래서 아부다비에서 그만큼 달러를 보유도 많이 하고 미국의 영향도 많이 끼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만수르라는 이름이 좀 유명하죠. 네, 만수르가 바로 우리 아부다비 왕자의 한 명이에요. 대통령의
이복 동생이면서 재산을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쉐이크 칼리파 왕은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복 동생인 쉐이크 모함마드라고 하는 분이 크라운 프린스 다음 왕이 되실 분인데 이분이 UAE 전체 국방부 장관을 겸하면서 차곡차곡 다음 왕권을 대통령 권력을 이어받을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 부족이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자라온 저희들이 보기에는 무슬림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하고 존중을 하고 국가가 1971년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큰 분쟁 없이 이렇게 서로 좋은 모습으로 지내올 수 있을까 참 궁금할 정도로 이들의 이 공존의 비결이 많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글을 많이 써서 발표하는 분이 바로 두바이의 왕인 쉐이크 모함마드가 그런 많은 책들을 연합의 정신 또 그분은 시인이기도 해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UAE라고 하는 나라가 무슬림 국가인데도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책은 영국 성공회 목사님 앤드류 톰슨 목사님이 쓴 Christianity in the UAE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UAE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역사와 또 현재 있는 교회들의 활동까지 싹 모아서 집대성을 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스토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UAE가 무슬림 국가지만 실은 아라비아 반도에 가득했던 옛날 네스토리우스 계열의 경교, 중국으로 치면 경교, 네스토리안의 그 후예들이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곳입니다. 특별히 사우디의 주벨이라는 곳에서 수도원터가 발견이 됐고요. 십자가의 흔적이. 두 번째 발견된 게 바로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전 현장 앞에 있는 한 섬에서 거기를 터를 파다가 집터 같은 게 발견이 돼서 발굴을 독일 사람들이 하다가 거기에서 십자가를 보게 됐어요. 그 십자가 모양이 이 네스토리안 십자가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터가 파다 보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무슨 터인가 하고서 고대 기록들을 다 찾아보니까 약 7세기, 8세기까지 이 네스토리우스 계열의 신학생들을 키워내는 그런 중요한 수도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섬을 기독교 유적지로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먼저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곳이 단순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현재 아부다비에 있는 무슬림 지도자들의 그 왕족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기독교와 가지고 있는 이런 좀 브라더후드 서로 형제 적대감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믿었던 어느 종교와 같이 이렇게 굉장한 친근감을 가지고 저는 로만 칼라를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은 그분들이 Christian is my brother 하고서 이렇게 호응을 하고 안아줍니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아부다비 UAE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곳을 하나님이 아라비아 반도의 선교의 어느 관문으로 쓰시겠구나. 또 무슬림 국가들이 기독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어서 이곳에서 목회하는 저로서는 그런 사명감을 느끼고 현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UAE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1년 12월 2일 날이 국가 설립일입니다. 건국 기념일이죠. 그런데 그 전에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아부다비, 또 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이런 룰러 패밀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족 국가들이었습니다. 혹시 아라비아의 로렌스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 네. 아라비아의 로렌스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영국 대위 로렌스 대위가 나중에 킹 파이자라고 서로 만나면서 친구가 되죠. 당시에 이 중동을 다시 제패하려고 했던 오스만 투르크는 1차 대전 때부터 1차 대전 때 기차길을 놓아서 이집트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고대 오스만 제국의 부흥을 위해서. 근데 중동에 있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그걸 용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기찻길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로렌스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이 이슬람 부족들은, 아라비아의 부족들은 힘이 없는데 그들을 도와준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게 식민지는 아니고 우리 지역을 좀 잘 통치를 해주시오라고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신탁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로니라고 하는 인도, 파키스탄 이쪽의 콜로니가 아닌 아라비아 반도는 트루시얼 스테이트, 신탁통치 국가로 존재하게 됐어요. 그리고 1948년도에 인도, 파키스탄이 독립되면서 트루시얼 제도도 하나하나 독립을 시킵니다. 1950년이 넘어가면서 사우디, 또 UAE,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을 오만, 이런 나라들 하나하나 분리시켜가면서 부족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부다비가 가장 지금은 그 넓은 땅에 석유가 발견됐으니까 대단한 나라가 됐지만 실은 다른 두바이나 샤자에서는 거긴 다 사막이에요. 쓸모없는 땅이고 중간에 있는 오아시스 이거 하나 때문에 주장할 이유도 없고 아부다비 하시오 해가지고 아부다비가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부다비의 왕이었던 쉐이크 자이드, UAE에서는 그분을 Our Father, 국부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부다비의 지도자가 되면서 내가 이제 이 아부다비 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까? 문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출생하면서 죽는 사망률이 약 60%가 됐어요. 첫 번째 그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이 무슬림이 가진 부정법,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초산의 나이가 그 당시에 약 14세, 15세였어요. 지금도 일찍 결혼하는 그런 무슬림 자매들도 있지만 그때는 훨씬 더 어린 거죠. 근데 14세, 15세 된 이 산모가 옆에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부정한 곳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산사도 거의 없던 당시에 14세, 15세 된 산모가 혼자 아기 낳다가 죽는 거예요.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고 이게 절반이었어요. 기껏 살아남은 아기도 그 당시에 또 결핵이 돌아서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쉐이크 자이드가 이게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당시에 오만 무스카스에 있던 한 산부인과 의사를 알게 돼서 그분을 그분에게 옆에 있는 그 형제 한 분을 보냅니다. 그분이 찾아가서 우리 아부다비도 당신과 같은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없겠어. 그래서 미국 산부인과 의사 선교사였어요. 이분이 제가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1958년에 그분을 만나서 미국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알아봅니다. 1959년도에 케네디 박사님이 아부다비의 옛 수도인 알라인이라는 곳에 갔어요.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옛날 비행기를 내리고 길도 없는 곳에 낙타와 트럭과 이 사막을 거쳐서 알라인이라는 쉐이크 자이드의 팰리스가 있는 그 오아시스에 갔습니다. 와서 보니까 뭐 이게 다 천막이고 사람이 살 곳이 아니죠. 다 둘러보고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고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케네디 박사님이 와이프도 산부인과 의사인데 두 분이 또 간호사와 더불어서 의료 장비를 싣고 미국에서 1960년에 알라인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천막 텐트 찾아다니면서 아기도 살리고 산모도 살리고 심지어는 낙타도 살리고 뭐 이런 아프면 무조건 이 케네디 박사에게 오니까 원하는 데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살렸어요. 그러다 1961년도에 쉐이크 자이드의 세 번째 부인 이분이 첫 아기를 낳아야 되는 상황에 난산이 오게 됐어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은 어디 계셨나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부인 파티마 여사가 이제 첫 아기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근데 그때 케네디 박사님 내외가 산모도 살리고 아들도 살렸어요. 너무너무 이제 쉐이크 자이드가 고마워서 불렀습니다. 케네디 박사,
내가 이 고마움을 좀 표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 그때 케네디 박사가 말하기를 아, 폐하, 제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만 요청이 있습니다. 얘기해 보시오. 저희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만 허락해 주십시오. 쉐이크 사이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뭐 땅덩어리를 얼만큼 달라, 오아시스를 달라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배 드리는 것만 허락해 달라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크게 다냐고. 내가 이 팰리스 앞에다가 오아시스 병원을 내가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교회 건물까지 내가 지어주겠어.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시오.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게 해주겠습니다. 1961년도에 왕자는 태어났고 그리고 62년도에 병원과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케네디 박사님이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그곳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케네디 박사님의 그 헌신 그리고 그곳에 처음 예배 드렸을 때 그 감격, 그때 왕이 만들어준 그 탁자, 설교단,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고종에게 허락받은 그런 감격이 이 아부다비에 있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살아남게 된 왕자가 누구냐면 현재 크라운 프린스입니다. 쉐이크 모함마드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이 곧 왕이 되실 분이에요. 2004년도에 오아시스 병원에 이 크라운 프린스가 마질리스, 사랑방, 이만한 크기의 사랑방을 하나 도네이션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병원을 너무 좋아해요. 모든 왕자, 공주는 다 그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아부다비의 로얄 패밀리 아니면은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다 거기에서 태어나는 게 우리나라의 제1병원 뭐 이런 데서 태어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너 어디서 났어? 오아시스 병원. 이래야 있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여긴 거죠. 실제로 지금 가도 산부인과 병실 하나가 3베드예요. 산모병실, 가족병실, 손님병실, 메이드가 있는 곳, 부엌, 거실 이렇게 병실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병실 안에 서랍에 코란과 아랍어로 된 성경책이 두 권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질리스를 기증을 한 메모리얼 홀을 만들어준 쉐이크 모함마드가 2004년에 와서 그곳을 사진을 찍고 여기는 내 고향과 같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이렇게 여기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경찰 간부 한 명이 아기를 낳으러 들어갔는데 병실에 아랍어 성경책이 있는 걸 보고 노발대발하면서 원장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나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쉐이크 자헤디에게 가서 물으세요. 왜 이게 여기 있는지 가서 물으시라고. 가서 물었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너 잘릴래? 그냥 경찰 할래? 건들지 마라.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랍어 성경책을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보급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 쉐이크 모하마드 크라운 프린스가 모처럼 또 고향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질리스를 쭉 한 바퀴 돌다가 거기에 놓여져 있는 보통은 코란 받침대에다가 딴 곳은 다 코란을 놓는데 거기는 코란 받침대에 성경을 딱 이렇게 펴서 놔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그분이 지나가다가 딱 들었어요. 긴장된 순간이에요. 만약에 이걸 누가 여기다 놨어? 이러면 다 치워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성경 놓을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딱 보고서 Bible, very good book 하고서 딱 놨어요. 그 전까지는 한 권 없어지면 한 권 갖다 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섯 권씩 쌓아놓고 거기다가 보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랍어 성경책 필요하면은 거기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누가복음만 번역된 거를 놨는데 그걸 보면 이게 코란인지 성경인지 구분이 안 되게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신약 성경을 네, 통째로 이제 다 번역한 걸 갖다 놨어요.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아부다비가 기독교에 대해서 오픈된 상태가 됐고 그리고 이 케네디 박사님은 아부다비가 기름이
1962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석유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유 원유 수출은 꽤 오래 했지만은 실은 이 정유된 휘발유, 디젤 이런 거를 자체 생산한 거는 사실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원유 수출만 하던.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정유 공장을 세우고 뭐 알루미늄 공장 세우고 이제 복합 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석유를 다 자체 생산하는 때가 되었어요. 이 원유를 수출하면서 나라가 이제 부강하게 됐어요. 1990년대 점점 UAE라는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대통령이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좀 괜찮은 나라가 된 배경에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우리가 상을 주자. 누구를 상을 주면 좋을지 추천을 해라. 그때 제1호로 모든 국민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바로 케네디 박사입니다. 이분은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떠났지만 그 시상을 위해서 일부러 그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국가 제1의 공헌한 상장을 그분에게 주고 그 케네디 박사를 기념하여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분이 세운 병원이 오아시스 병원인데요. 그 병원의 입구에 양쪽 입구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는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돌판에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물이 쫙 흐릅니다. 그 돌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가스펠. 그 무슬림 옛날 수도 한복판의 병원 입구에 가스펠, 생명의 물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을 탁 놓은 거예요. 저는 UAE에 방문하는 분들은 일부러 제가 거기를 모시고 가요. 이분들은 2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면서 한 번도 기독교인 티도 내지도 않고 그저 왕자 살린 그때 내가 뭘 해주면 좋겠소 하는 그때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배 드리게만 허락해 주십시오. 딱 한마디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교회도 시작하게 만들었고 그때 시작된 교회 터를 중심으로 1971년도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가 되면서 모든 연방 국가에는 종교 단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종교 단지의 교회는 땅을 공짜로 주되 건물은 너희들이 마음껏 짓고 이 안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려라. 라마단 기간에 거기에서는 악기를 울리든 뭘 하든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테러의 첩보가 있어서 종교단지를 폭파하겠다는 어떤 테러의 첩보가 있었어요. 그때 경찰이 3중으로 그 지대를 보호하고 스캐닝을 다 하고 주차장을 저 멀리 4km 떨어진 데다가 놓고 시에서는 셔틀버스를 시내버스 새 거를 갖다가 쫙 줄지어서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고 보호해 줬어요. 그만큼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기독교에 대한 이 마음은 아, 이들은 우리와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참 좋은 분들이구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들에 대한 열린 마음을 그들 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케네디 박사님 얘기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샤자라고 하는 곳에도 산부인과 병원이 그 당시에 시작이 됐었고 후자이라에도 그런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 현재 아부다비 UAE 그 페더레이션 거버먼트에 미니스트리가 작년에 하나 새로 생긴 게 있는데 톨러런스라고 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관용부라는 게 생겼어요. 이 관용부의 장관은 여자 장관이고 현재 24명의 UAE 장관 중에 여자 장관이 6명이 있습니다. 청년부 장관도 여자고 26살. 이렇게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그런데 이 톨러런스 장관인 이 여자 장관 샤이카 루비나는 누구냐면 샤자의 룰러의 딸이에요. 현재 UNHCR에서도 최어맨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한국도 여러 번 다녀가시고 제네바에서도 유명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톨러런스 부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명찰을 딱 달고 왔네. Korean Methodist Church. 깜짝 놀라가지고 How do you know?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을 했었노라고. 그리고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배경을 봤더니
60년대 시작한 샤자의 그 산부인과 병원의 여자 그 의사가 왕실의 영어 교사를 같이 겸했어요. 그래서 이 왕족의 딸들이 다 교회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용부 장관은 부활절, 성탄절, 어느 교회에 특별히 영국에서 하는 11월 11일에 하는 그 리멤버런스 데이 이런 때는 와서 같이 예배도 드려요. 얼마나 저로서는 깜짝 놀라는 일인지 말고 문화부 장관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게 현재 UAE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오픈하고 열려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의 사역은 그 중에 사실은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어저께 우리 주강사님께서 인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는 교인들 간의 갈등도 없고 이렇다 했는데 생존, 교회 생존의 문제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게 교권에 대한 갈등이 치열하게 나타나죠. UAE는 이 목회자에 대한 비자 문제가 나라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 비자로 목회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 비자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등록된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가 되느냐? 교권에 대한 싸움으로 서로 나타나겠죠. 이게 한인교회들의 문제였어요. 이로 인해서 분열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한인교회를 세워갈까 하는 고민에 저는 초교파적으로 시작을 할까 하다가 교단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감리교단은 인사권이 지방 감리사님의 파송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흔들 수는 없겠지. 그래서 저는 기독교대학 감리의 파송 목사지만은 감리교단에 속한 교회로서의 그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처음 뵙는 거기 때문에 UAE 소개도 하고 아부다비 소개도 하고 하느라고 이 한인 목회 소개는 좀 적었는데요. 지금 아부다비는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아부다비에서 짓고 있어요. 아부다비 시내에서 약 340km 떨어진 바라카라고 하는 사우디 접경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집니다. 공사비가 약 40조가 들어가는데 현대건설, 삼성 이런 회사들이 공사를 하고 지금 내후년이면은 공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원전을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를 한국 한수원에다가 다시 계약을 했어요. 이 오퍼레이션을 50년간 해야 되고 이 50년간 들어갈 비용이 60조예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 숫자만 5천 명이 일을 해야 됩니다. 3교대를 해야 되고 5천 명이 엔지니어가 오려면 가족이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2천여 명의 엔지니어가 왔고 약 한 8천 명의 가족이 현재 아부다비에 그렇게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부다비가 이 아라비아 반도 이슬람권 내에서 특별히 세계 선교의 열망을 가진 그런 한인 교회들이 이 지역적인 특성을 잘 살려서 어떻게 하면 선교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 교회가 내부적인 그런 갈등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초점을 향해서 함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신다면 아마 이슬람권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교제 나누지 못해서 아쉽고요. 저는 금요일 날이 대회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출발을 해서 목요일 날 예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왔는데 너무너무 여러분들 뵙고 강사님들 말씀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러고 갑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